능엄경 제2권 90페이지 수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음 어제 세금은 했죠. 모두가 다 인연도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 요진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아나나 비유컨덴 운어심 책은 90페이지 중간쯤 되지요. 비유컨덴 어떤 사람이 손과 발이 안연하고 안연한 것은 연한, 연한이란 말은 편안한 거죠. 아무 이상 없이 평소와 똑같이 손과 발에 어떤 마비가 오거나 또한 중풍이 들거나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고 편안할 연자입니다. 연안하고 편안하고 백해가 조적하며 홀연히 사는 것을 잊어서 백해란 말은 사람 몸에 뼈가 여러 가지 많은 뼈를 백해라고 합니다. 손가락도 발가락도 갈비뼈 모두 여러 해골이죠. 해체. 사람의 그 뼈가 온갖 뼈가 조적하며 조적이란 말은 순조로운 거죠. 순조로워서 뼈가 돼 쑤시거나 아프거나 통증 있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거죠. 내나 조적도 편안한 겁니다. 호려 방생하여 호려란 말은 호련이란 뜻과 같습니다. 호련이 생을 잊어서 사람이 어떤 그 어디가 아프거나 뭐가 신경이 그쪽으로 쏠릴 때 여러 생각이 나지 온몸이 전부 다 편안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는 자기란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생을 잊었단 말은 사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이 유순이 없다가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이 말이죠. 여기는 번역은 안 나왔네요. 유하고 순함이 없다가 그냥 그려버렸네요. 성자는 빠졌죠. 번역에는. 성은 심성이라요. 심성, 마음에 어기고 순함이 없다가. 어기는 것은 나쁜 역경을 어긴다 하고 위반, 위배라는 것이고. 순이란 말은 순경계, 좋은 것을 순이라고 하죠. 좋고 나쁜 것이 없다 말이에요. 몸이 지극히 편안하면 나란 것도 잊어버리게 되죠. 사는 것도 잊어버리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그럴 때 성의 위와 순이 없다 말이죠. 그게 이제 본래의 열애장 요진여성과 같은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까닭 없이 두 손바닥으로 허공에서 서로 이제 문지르면 이렇게 문지르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뭐 그런 게 나오죠. 처음에는 차갑다가 나중에 차좀 문대면은 손바닥이 뜨겁지요. 그러면은 수음이 본래 없는 건데 두 손바닥을 문지르고 보면은 처음에는 찹다가 나중에는 뜨시고 하는 그런 촉감이 나지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수음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두 손바닥으로서 허공에서 서로 마찰하면 두손 가운데 망령되는 교인이 사발, 냉열 모든 상이 일어난다 말이죠. 나나니. 삽이란 말은 더러울 삽자입니다. 활은 미끄러울 활자고. 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된장 같은 것이 떴떴하지요. 맛이. 감도 땡감은 땁들 것이 더럽죠. 도토리 것이 이제
그냥 보면 더럽지요. 그와 같은 그 맛을 삽이라고 하고, 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끌미끌한 것, 삽의 반대입니다. 산수유를 약을 쓸 때 그 씨를 빼고 씁니다. 산수유 씨를 전부 다 골라내고 보약으로 쓰거든요. 만약에 그 씨를 그냥 쓰면은 해롭다는 거예요. 어째서 해롭냐면은 활이 돼요. 활. 활이란 말은 정력을 부강시킨 게 아니라 정력이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뜻이라요. 그게 미끌미끌하면은 흘러나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삽이라고 하는 것은 좀 수축하는 의미고, 삽하고 활하고 달라요. 냉한 것 먹어서 설사한 것이 그게 활과 같은 거요. 이 삽자는 수축이고, 수축성을 가진 거고, 거두어서 그걸 이렇게 쭈꾸리니까 이렇게 오그라주는 것처럼 거두는 것이 삽이라요. 삽정제는 좋은 겁니다. 삽정제를 먹으면은 정력이 보강되죠. 활, 그런데 활인가 활인가 예? 활인가 활 윤활유 할 때 윤활유 미끌미끌한 기름 칠 때 이렇게 썼습니까? 활인데 이것은 수축이 아니라 배설하는 거예요. 배설 배자를 어떻게 쓰지? 배설하는 것이 설자는 이렇게 쓰고 설산한다 할 때 배자는 어떻게 써요? 뭔 배자 써요? 짝할 배자? 예? 삼수변에 이자 배설물 예? 그러니까 활하고 삽하고는 달라요. 토련 같은 거 그 맛이 처음에 덥덜하죠. 쌉스러움한 거, 그것이 이제 연기버섯 먹으면 쌉스러움해요 하는 그거 쌉스러움한 것이 삽의 성능이라요. 삽. 더러울 삽자요. 활이라고 하는 것은 직할시할 때는 그냥 활인데 활. 그 할자와 발음이 같은가 모르겠네요. 목표를 내가 찾아보지 안해서 모르겠어요. 활인가 활인가 그냥 활. 처음에 내가 그렇게 썼다가 붙였잖아요. 직할시할 때는 이자지 이렇게 활인가 활인가 예? 예? 배자 틀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물리칠 배자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예? 예? 배설이 저렇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배설로 아시면 되죠. 삽과 활, 냉과 열 모든 상이 처음에 끈적끈적 하면은 삽이고 찰진 기가 있으면 미끌미끌 하면은 활이라요. 미끄러울 활자. 그러니까 기름은 보통 것이 이제 기름이 냉하죠. 동백기름 같은 거 찹잖아요. 피마자 기름 같은 거. 그건 활의 미끄러운 성질이고, 삽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저 감 같은 거, 도토리 같은 거
연기버섯 같은 거 떳떳하지요. 떳떳한 것은 조금 거두는 성질이 있고 미끌미끌한 것은 밖으로 흘러나가는 배설하는 그런 성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이렇게 문지를 때 뻑뻑하고 좀 끈적끈적하면은 삽이고 끈적끈적 안 하고 미끌미끌하면은 활이라요. 수음도 바땅히 알라. 또한 다시 그와 같으니라. 수음도 손바닥을 두 손바닥을 문지를 때 사팔냉혈이 나는 것처럼 사팔냉혈은 본래 없는 건데 두 손바닥을 허공에서 문지르니까 그런 것이 생긴 것처럼 수음도 본래 청정 열애장 요진여성에는 본래 없는 건데 그게 이제 수음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와 같다고 비유한 거죠. 아나나 이 모든 환촉이 허공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손바닥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다. 환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팔냉열이 본래 없었는데 손을 문지르니까 그걸 환으로 나타났다 해서 환촉이라고 그래요. 사팔냉열인 이런 것들을 다 관촉이라고 합니다. 전번에도 세금을 말할 때 강화가 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밝혔죠. 이것도 이제 그런 사팔냉열 따위 환촉이 허공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허공에서 손바닥으로 문질렀으니까 허공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 손바닥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손바닥에서 나온 것 같지요? 예? 아까 어떻게 생각하면 강화는 눈에서 나온 것 같고 예? 그러나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망한 거란 말이죠. 이와 같다 아나나 만약에 그 환촉이 허공에서 왔다면 고은냉이 손바닥을 부딪히거니 손바닥을 부딪히면 어찌 몸을 부딪히지 아니하느냐. 허공은 손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손에도 있고 몸 전체에 허공이 다 있잖아요. 상체 하체에 허공이 다 있는데 하필이면 손바닥만 가려서 오겠느냐 그 말이 아니오. 응당 허공이 선택하여 손바닥만을 선택해서 와서 부딪히는 것은 아닐 것이니라. 부딪히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까지는 이제 허공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고 환촉이 허공에서 온 것이 아니다는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또 환촉이 손바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만약에 환촉이 손바닥으로부터 나왔다면 응당 합하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손바닥에서 나왔다면 그냥 나와야지. 왜 손바닥 두 개를 문질러야 나오냐 그 말이오. 손바닥에서 나왔다면 손바닥에 있으니까 항상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꼭 문질러야만 이렇게 나오니까 손바닥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손바닥에서 나왔다면 응당 두 손바닥이 합하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 손바닥에서 나왔기 때문에 합한 지간 손바닥이 알기 때문에 두 손바닥이 합하면은 냉열 사파를 그런 촉각을 손바닥이 안다 말이죠. 알기 때문에 떠나게 되면은 떠난단 말은 두 손바닥 이렇게만 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것은 떠난 거지요. 두 손바닥이 떨어질 때는 촉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어디로 들어가냐면 손바닥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 촉각이 들어가서 촉각은
환척이죠. 환척이 손바닥을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손바닥 위에 팔과 또는 팔목과 골수까지, 이 속에 골수까지 다 들어갈 때 종격을 응당 알아야 할 거라면, 응당 또한 들어갈 때의 종족이라서는 한쪽이 이런 손이나 손목이나 손 속에 골수까지 들어간 것을 느끼야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반드시 느끼는 마음이 있어서 나온 것도 알고 들어간 것도 안다면, 손바닥에서 환척이 나온 것을 알게 되고 또한 환척이 떠날 때는 손바닥으로 들어간 것을 아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스스로 하나 물건이 있어서, 하나 물건이라는 것은 환척이라는 그 하나의 존재가 있어가지고 몸속에 갔다 왔다 할 거란 말이에요. 지가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필이면 이렇게 문질러야 이렇게 나오냐 그 말이에요. 어찌 합함을 기다려서 아는 것을 종료로이 촉각이 된다고, 한촉이 된다고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손바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이런 게 다 곡담이라 그냥. 그런 게 아니란 것만 알면 돼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수음이 허망해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말. 수음도 세금처럼 허망해서 인연이라 자연이라 할 수 없다 말이야. 그러면 뭐냐?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본래 열애장 요진여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음이, 상음. 빨리빨리 넘어가네 이제. 상음이라는 것은 제육식에 해당되죠. 수음은 전원식이라면 이건 제육식이죠. 아나나,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식초와 매실을 말함을 말할 적에 식초하고 매실은 신맛이 나죠. 입이 새콤새콤해서 침이 나오죠. 입 가운데 물이 나오고 또 벼랑을 밟음을 생각하면, 현에라는 것은 달린 벼랑, 매달린 높은 절벽이죠. 높은 절벽이 저 높은 이렇게 매달려 있는 벼랑을 발로 밟음을 생각하면 발바닥이 새콤새콤하죠. 높은 절벽 위에 이렇게 서 있으면 떨어질까 봐 발이 조금 싱그럽죠. 싱그러워요. 생각만 해도 그런 거요.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가 되죠. 요즘에 뭐 국민학교 어젯밤에 그것이 뉴스에 나오더만, 국민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쯤 되면은 성교육을 시킨다고, 성교육 시킨다는 것이 그게 제대로 그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고 부모부터 그걸 잘 시켰는데 그거 어떻게 가르친다는 것이 문제 아니오? 잘못 시켜놓으면 또 역효과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다 생각을 기울이면 또 그런 쪽으로 정신이 쏠리면은 거기에 좌우되거든. 능엄경의 저 밑에 보면은 간단히 내가 적습니다.
등엄경 좌우 밑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앞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반가운 사람이 반가운 사람이나 그리워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눈물에 글썽글썽하니 눈 가운데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음행을 행하는 것에 집착하면 마음이 그 섹스 문제 남녀 성관을 생각하면 남자나 여자나 두 근에 대해서 저절로 액체가 흐른단 말이에요. 분비물 같은 거 그런 그 정이 유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도 그게 여기서 말하는 상음이라 해야 되나? 아까 내실 이야기를 하면은 시끄러운 물이 실지 입속에 내실이 없더라도 식초가 없더라도 시끄러운 것을 느끼게 되고 절벽을 밟은 걸 생각하면은 발바닥이 새콤새콤 하거든. 그러다 상음이 그와 같은 게 본래는 그런 거 그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니까 본래 상음이 청정 열애장에는 본래 없는 건데 그게 이제 나타난 것이 비정상으로 나타난 허망한 상음도 역시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교육을 잘 시켜야지 잘못 시키면 도리어 역효과를 어린애들이 장난삼아 거시 같은 거죠. 뭐죠? 무슨 탐정 소설 같은 거 보다가 말이죠. 자기가 직접 한 번씩 하잖아요. 탐정 소설 보다가 자기가 탐정꾼이 한번 되어보려고 그런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참 신중할 기자 되죠. 그래서 망매 지갈이라 매실만 바라보고도 갈증을 그치기도 하고 또는 문매 지갈 매실 이야기만 듣고도 갈증을 그친다. 조조가 그랬죠. 조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가다가 패배해가지고 쫓기고 하는데 자기 그 진지로 들어가려면 먼 거리인데 피곤하고 물도 못 먹어서 군대들이 다 갈증이 심하거든. 그래서 조조가 꾀를 냈죠. 여러분 병사들 다 들으라고 말이지. 저 산을 넘으면 저 산에 가면은 매실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매실을 실컷 따먹고 가자고. 그러니까 군대들이 그 말 듣고 매실 시끄러운 것이 입속에 침이 생겨가지고 그 갈증을 잠시라도 해소하고 그 산을 넘게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실을 바라만 봐도 갈증을 그치고 매실 이야기만 듣고도 갈증을 그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상음작용이죠. 상상으로 하잖아요. 귀신 붙은 것도 다 생각이 귀신을 좋아해서 귀신하고 업이 같아가지고 귀신이 붙게 되는 거예요. 생각에 거부해버리면 안 붙는 거예요. 상음을 마땅히 알라 또한 다시 그와 같으니라. 청정 열애장의 상음이 나타난 것이 아까 입속에 물이 나는 것이나 발바닥이 새콤새콤 하는 것이나 같단 말이죠. 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말을 해야 되겠네. 이건 뭐요? 혈안이 되었다는 거. 같은 거라도 혈루는 효심에서 나오고 혈안은 돈 욕심 나가지고 눈이 벌게 가지고 돈에 똑같이 눈이고 눈물인데 눈에서 나온 눈물이지만은 이 혈안이는 돈 벌려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눈에 핏대가 올라가지고 전부 다 눈에 핏발이 트는 것은 그건 혈안이고 혈루는 자기 부모가 죽어서 말이지 대성통곡하면서 효자는 피눈물이 나오잖아요. 효심이 지극한 사람은 피눈물이 나온다고 옛날 고서에 나옵니다.
내나 다 눈물이나 눈이나 다 똑같은 눈에서 나온 거지만은 이게 다르지요. 예? 이것도 다 모두 생각이 지극하면 욕심은 생각이 지극하면 눈이 혈안이 되고 효심이 지극하면 눈에서 보통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셨죠? 예? 그것도 다 상음이 지독하게 지극한 아주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음작용으로 저렇게 혈안이 되고 혈루가 나는 거죠. 본래는 없는 건데 평범한 상태에는 없잖아요. 아나나 이와 같은 조설이 조설이라는 것은 조매, 조매를 말한 거 조매라는 것은 식초 조자요. 식초와 매실을 말하는 그것이 시끄럽다고 말한 그것이 매실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또한 입으로부터 들어간 것도 아니란 말이죠. 두 가지가 다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이와 같다. 아나나 만약에 매실에서 그 시끄러운 것이 나왔다면 매실이 여는 칠자로 봐야 돼요. 매와 꽃은 시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매와 꽃이 약이 된다고 하죠. 매와 꽃을 술에다 담궈가지고 먹기도 하잖아요. 매실을 술에다 담궈서 먹기도 하죠. 매실주, 매취, 매취 순해요 하고 뭐 그것이 요즘에 술 파는 데 소개하잖아요. 매실에서 나온다면 매실이 합당히 스스로 말을 할 것이라 할 것이니 어찌 사람이 말하기를 기다릴 게 뭐냐 말이야. 그러니까 매실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또 시끄러운 것이 입으로부터 들어왔다면 스스로 합당히 입이 들어야 하는데 어째서 귀가 듣냐 말이야. 귀가 듣고 입에서 시끄러운 물이 나왔죠? 어찌 귀를 기다림을 필요로 하리요. 만약에 홀로 귀가 들었다고 하면 그 매실 이야기를 이 물이 어찌 귀 가운데서 물이 나오지 않고 입에서 나오냐 말이야. 그러니까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거죠. 그와 같이 절벽을 밟는 것도 현애란 말은 절벽 아니요? 절벽 밟을 답자 절벽 밟는 것을 발로 밟는 것 답사라는 답자죠. 밟는 것을 생각함도 아까 내실을 말한 것과 더불어 똑같으니라. 그러니까 절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발바닥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 아까 내실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입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그와 같은 식으로 보시면 되지요.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상음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닙니다. 상음도 역시 세금 수음처럼 허망해서 인연성 자연성이 아니다 말이야. 본래가 열애장 요지녀성이지. 열애장 요지녀성이 잘못돼가지고 부작용으로 허망하게 나타난 것이 세금이요 수음이요 상음이다 그 말이야. 응?